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1년이 오늘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길고 다사다난했던 그런 했던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오늘 하루 잘 마무리해서 2021년 잘 보내주시고요. 내일부터 다가오는 2022년에는 항상 행복하고 보람찬 나날이 되기를 기원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보실 내용은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연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사례를 갖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사실관계를 첫 번째로 보시면은요, 이분은 A주택을 이제 2003년 취득을 해서 세대 전원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 A주택은 2015년 6월에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2021년 11월 재건축 주택 입주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주택은 2015년 9월에 이제 대체주택으로 취득을 해서 임대를 주고 있는데요. 17년 1월 세대 전원이 입주해서 거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A주택에서 이제 거주를 하시다가 B주택으로 갈아탔네요. 그리고 2020년 12월에 아들 세대가 이 B주택에서 같이 거주를 하다가 세대 분리돼서 나갑니다. 2021년 11월 매도 계약을 이제 하고 잔금 지급일은 내년입니다. 2022년 4월이라고 하네요. 자, 이어서 C주택은요, 2016년 10월에 취득을 했고 2020년 2월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어서 D주택인데요, 2020년 2월에 아들이 취득을 했습니다. 아들이 보시면은 B주택에서 이제 2020년 이제 세대를 분리해서 나갔다 그랬잖아요. 나가면서 아마 D주택을 취득을 한것 같습니다. 이 D주택이 2020년 2월 이 사례 질의자의 아들이 취득을 하고 2020년 12월 아들이 이제 세대를 분리를 했습니다. 아따, 집도 많네요. A주택, B주택, C주택, D주택은 이제 아들이 명의로 취득할 한 아들이 주택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가족분들이 이제 다주택자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관계가 과연 우리가 이 A주택이 이제 2015년 6월에 재건축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이렇게 재건축이 마무리돼가지고 당의 주택으로 입주 예정인데 이 입주 예정을 하면서 다른 주택들에 대한 그 관계를 한번 정리를 해서 다른 주택들에 대해서 그중에 이제 일정 주택이 과연 우리가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이제 그 거주하기 위한 그런 대체 주택으로서의 그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결론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으로 저와 함께 관계 법령 등을 이제 보셔야 되는데, 그러기 전에 한번 이 도표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위의 내용을 우리가 이 지리자인 경우엔 A주택, B주택, C주택, D주택 이렇게 네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15년 6월에 A주택에 대해서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고 15년 9월에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16년 10월에 C주택을 취득을 하고 이제 이 A주택에서 거주를 하던 이 사례 지리자가 17년에는 B주택으로 15년 9월에 취득을 했던 B주택으로 세대 전원 이전을 해서 거주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0년 2월에 D주택을 취득을 하는데 아들 명의로 아들이 취득을 하는 거죠. 이 B주택에서 거주하던 이제 아들이 이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세대 분리를 한다는 얘기고 2020년 2월에. 그리고 2020년 10월, 이제 2월에 역시 C주택, 16년 10월에 취득을 했던 C주택을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뭐 20년 당의 사례와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이제 없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시주택을 양도를 했으니까 아마 다주택자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을 겁니다. 20년 11월에 비주택에 대한 매도 계약을 했다 그러네요. 자, 비주택 어떻습니까? 우리가 15년 9월에 취득을 했던, 어쩌면 사업 시행 인가, 이제 A주택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으로 사업 시행 인가가 나고 그러니까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대체주택이 필요로 했는데, 이게 15년 9월에 취득을 했잖아요. 이 비주택, 대체주택이죠. 대체주택을 이제 20년 11월에 이제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지급일은 내년 2020년 4월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0년 12월에 아들은 이제 20년 2월에 취득을 했던 자기 명의죠. D주택으로 이제 세대를 분리해서 나갔고, 그리고 2021년 11월에 15년 6월에 사업 시행인가가 떨어졌던 A주택이 이제 완공이 돼서 당의 A주택으로 입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사례에서 이제 나열식으로 얘기했던 내용을 도표로 정리를 하니까 아마 많이 와닿죠, 여러분?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 내용은요, 재건축 사업
이제 사업 대상인 1주택이죠. A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여러 채의 주택 B, C, D를 소유하고 양도, 세대 분리 여러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양도도 하고 세대 분리해서 아들이 나가고 이렇게 했는데 세대 분리하여 양도 시점에 재건축된 주택 외 대체주택, 재건축된 주택 A하고 그리고 대체주택 B주택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연 이때 양도하는 B주택, 대체주택이죠. 대체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이 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결론에 도달하기 전에 한번 추리를 해보세요.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모든 상황을 판단을 하잖아요. 그 시점에 딱 고정시켜서,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비사업용 토지라든가 요즘 뭐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내그 다주택자 이제 소유자에 대한 그 중과세율 적용이라든가 이런 예외적인 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은요, 양도소득세에서는 무조건 양도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시점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합니다. 자,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관계법령, 이제 접속시킬 수 있는 관계법령들을 한번 보시면은 첫 번째 살펴보실 내용이 소득세법 제88조. 자, 정의입니다. 조합원 입주권이 뭐냐? 구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 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그리고 두 번째가 빈집 및 두 번째가 이제 보시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권 특례법입니다. 여기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 74조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라든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죠. 제29조에 따른 사업 시행 계획 인가로 인하여 주택가 입주자로 선정된 뒤두 가지 경우만을 현행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 사업 조합의 조합원으로 취득한 것, 뭡니까? 원시 조합원에 한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부속 토지를 포함하는 건 당연하고요. 이렇게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어서 자, 살펴보실 내용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호.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따른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 양도로 발생한 소득. 이렇게 비과세 양도소득에 대해서 1항에 3호에서 규정을 하면서 과목과 나목으로 나누어서 열거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목은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그리고 나목은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이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 분양이라든가 혼인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택에 대해서는 역시 우리가 비과세 양도소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대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이어 받아가지고 더 부연 설명을 하면서 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라고 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1항입니다. 법 89조 제1항 제3호 감옥. 자, 89조 1항 3호 감옥. 감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 현재 국내에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자, 관로 보세요. 진한 관로속. 관로속이 중요하잖아요. 진한 관로속. 취득 당시에, 만일 취득 당시에 주택법에 따른 조정 대상 지역 내 소재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고, 엔드, 그 보유 기간 중에 거주 기간이 2년 이상인 요건을 충족을 해야 우리가 1세대 1주택에 대한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주택으로 봐서 비과세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보실 내용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입니다. 자, 보시면은 5항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 이게 뭐예요? 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었잖아요. 이렇게 도정법에 따른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 뭡니까? 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죠. 자, 특례법이에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그 시행 기간 동안에 어떠세요? 어떻게 해요? 재개발 사업이라든가 재건축 사업의 그 시행 기간 동안에 우리가 주택이 멸실되면 살 곳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의 시행 기간 동안에, 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에
거주하기 위해서 다른 주택, 즉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서, 모두 갖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갖추어서 당의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우리는 이때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 뭡니까? 아까 살펴봤던 비과세 소득이잖아요. 자,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을 적용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당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을 할때그 대체주택에 대해서는 보유기간이라든가 거주기간의 그 제한 요건이 있었잖아요. 이러한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1호. 자, 보시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초기물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 계획, 그러니까 이후에 여러분, 이후에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서 그 대체주택에서 1년 이상을 거주를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2호.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모두 이사를 가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당해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등에 의해서 취득하는 그 주택이 완성돼서 그 재건축 그 주택이 완성돼서 이제 멸실되고 나서 짓잖아요. 지어가지고 완공되고 난 후에 완공돼서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완공된 주택으로 모두 세대 전원이 다 이사를 가서 그 주택에서 세대 전원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도 단서 조항이, 단서가 있어요. 예외적인 규정으로 이제 해주는 게 있는데, 하지만 이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취약이라든가, 우리가 근무상의 형편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리고 질병의 요양, 뭐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에 일부가 이제 불가피하게 이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좀 봐줍니다. 하지만 주택이 완성되고 나서,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취약 또는 근무상의 형편, 두 가지입니다. 취약,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차 계속해서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필요가 있어가지고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 출국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해소되어가지고 입국해서 1년 이상 계속해서 그러한 그 출국 등의 사유로 이렇게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제 출국을 하는 경우에는 좀 봐주는데, 그래도 출국 사유가 해소돼서 다시 입국했을 때에는 입국한 후에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계속해서 거주해야 됩니다. 3호에서는요,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당해 대체 주택을 양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대체 주택을 언제 취득하느냐, 그리고 대체 주택을 언제 양도하느냐, 그리고 재건축 등으로 완공된 그 주택으로 언제까지 입주해서 얼마나 거주해야 되느냐에 대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우리가 대체 주택에 대해서 비과세 소득으로 특례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14항에서는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제5항의 요건을 충족을 하지 못했을 때그 양도소득세에 대한 그 특례를 받았던 그 세액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데요. 그 규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1세대가 제4항의 1호 또는 제5항의 2호, 자, 제5항의 2호죠. 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1년, 이제 완성된 후에 그 재건축으로 이제 완성된 그 주택으로 2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 가서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외적인 경우가 있었지만 세대원 중에 일부가 취약이라든가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이라든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제 세대원 중 일부입니다.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는 좀 봐주는데, 하지만 그 주택이 완성된 후에 2년 이내에 뭐 취약상의 이유라든가 근무상의 형편으로 이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경우에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제 출국 사유가 해소되고 나서 입국해서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해야 이 요건을 충족을 한 것으로 봐주는데, 이렇게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입니다.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달 이내에 당해 주택 양도 당시에 당해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지 아니할 경우에 납부하였을 세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토해내라는 얘기예요. 자, 이상의 관련 법령 등을 근거로 우리가 한번더 사례를 한번 더 보시면, 자, 한번 보시죠. 이분은 현재 이제 뭐 팔고 사고 이런 거다 떠나가지고 그냥 순수 액면 그대로 봤을 때
4개의 주택을 취득을 해서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그 중에 일부의 하나의 주택을 양도를 하고,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은 세대가 이제 분리해서 나가면서 이제 하고, 그리고 두 개의 주택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주택은 재건축 사업 시행위가 떨어진 주택이고 다른 주택은 대체 주택입니다. 이런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A주택은 15년 이제 6월에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졌고, 21년 11월에 재건축 주택에 입주할 예정이고, 그리고 B주택은 대체 주택이었잖아요. 15년 6월에 A주택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니까 이사를 가서 살 집이 필요해서 B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9월에 B주택을 취득해서 임대를 주다가, 17년 1월에 세대 전원이 입주해서 당연히 이제 사업시행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사도 가야 되잖아요. 이제 며칠 직전에. 그렇기 때문에 17년 1월 당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아마 비주택으로 입주를 한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주를 쭉 하다가 2020년 12월에 아들이 장성을 했는지 이제 세대를 분리해서 나가면서 아들이 이제 다른 D주택을 취득을 하죠. 그리고 중간에 C주택을 이제 취득을 했다가 이제 2020년 2월에 당의 주택 이제 2020년 2월에 매도를 해서 아마 양도소득세를 납부를 했을 겁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재건축 사업 대상인 1주택, A주택 소유 1세대가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여러 채의 주택 B, 대체 주택 B, 그리고 C는 뭡니까?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양도해 버린 주택, 그리고 D, 아들이 세대 분리해서 나가면서 취득했던 주택 이렇게 소유하고 있고, 이렇게 소유하고 양도, 세대 분리 이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하는데, 분리해서 양도 시점에는 오로지 재건축된 주택 A와 대체 주택 B만을 소유한 경우에, 이때 양도하는 대체 주택에 대해서 만일 우리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의 5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요건을 충족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 요건, 즉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2의 5항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자, 결론은요, 여러분 같이 보시면, 국내에 1주택, 즉 A주택을 이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에 다른 주택 B, C, D를 취득을 해서, 자, B는 대체 주택, C는 뭡니까? 취득해서 보유하다가 양도해버린 주택, 그리고 D는 뭐예요? 아들이 세대 분리하면서 이제 필요해서 이제 취득했던 그 주택이죠. 이렇게 B, C, D 주택을 취득을 해서 C주택을 양도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고, D주택을 소유한, 이제 D주택 같은 경우에는 소유한 구성원, 아들이 별도 세대로 이제 분리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 각고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이죠. B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우리가 이때는 이를 양도 시점에서 모든 걸 판단을 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수 있다는 뜻입니다. 즉, 재건축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재건축 대상 주택 외에 여러 주택을 취득을 한 후에 대체 주택의 양도 고 시점에는 당의 대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죠. 당의 대체 주택과 재건축 사업으로 완공된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때 이 대체 주택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5항을 적용을 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 제1항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많이 이제 사례 많이 많은 사례에 접목된 사 이제 접목된 사항이에요. 뭐현 정부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제 중과를 하고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 좋은 시각으로 보면서 이제 굉장히 그런 모든 제도를 지금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 반경을 계속해서 이제 좁히고 있잖아요. 대출 규제라든가 뭐 세금의 중과라든가 뭐 이런 양도세, 즉 보유세에 대해서도 굉장히 종부세라든가 재산세에 대해서 굉장히 옥죄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양도 시점에 딱 봤을 때 이렇게 대체주택하고 어떤 결론적으로는 대체주택 한 채하고 사업시행인가가 그때 떨어져가지고 사업시행 재건축이 뭐 도정법이라든가 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그 특례법에 따른 그런 재건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그 시행인가가 떨어져가지고 재건축된 주택이죠. 이렇게 재건축된 주택, 이렇게 두 주택을 갖고 있을 때 당해 대체주택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할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이 사례가 여러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에서는 사업 시행 기간 동안에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 과연 우리가 대체주택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